뉴저지시주 보건 당국이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결국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새 행정명령은 일반 가정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손님 수를 제한하는 명령인데요. 명령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는 손님 수가 6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. 6명은 집주인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방문객 수만 얘기하는 것으로 B씨주 보건당국은 대가족이 한 집에 살 경우 손님을 6명 초대하는 것도 많다며 대가족인 가정집은 손님 초대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며 나오게 되었는데요. B씨주 보건당국은 이는 추수감사절 연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임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이렇게 언제든 1일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B씨주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B씨주는 비단 추수감사절 연휴 때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장례식 등등 여러 사적인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한편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은 지역을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는 물리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